홍익 인간의 양심 이념 가지고 인류가 한번 수준 높은 삶을 한번 추구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양심 얘기를 해도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이 안 바뀌죠. 이게 최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성인들한테도요, 심각한 문제에서 공자님은 평생 정치권에 계속 기웃거리시잖아요. 나를 써주기만 해라. 여기서 이 나라에서 안 써주면 다른 나라로. 중국에 이제 당시 나라들이 많으니까. 각 나라마다 다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보살던 거죠, 공자님한테. 왜냐면 나를 쓰면 무조건 그 나라를 그 대동세상으로 만들 자신이 있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맡기면 암을 고치고 뭐 병을 고치고 뭘할 자신이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안 맡겨요. 근데 그럼 안 맡기고 그러면 그 기술, 그 약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써볼 테냐고, 혹시 나 써볼 테냐고 계속 가고 그러고 다닌 거죠. 그래서 상갓집 개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비판 받으면서도 가서 문 두드리고 물어보는 거죠. 뭐 먹을 거 없나 찾아다니는 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비판 받으면서도 또 도가 쪽에 도닦는, 그 당시 중국에도 소승도 닦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자한테 농사 지으면서 소승도, 그 자연인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한 번씩 공자님 찾아와가지고 멈춰라, 안될거 알면서 왜 그러느냐, 멈춰라 이러고 가버리고. 그럼 공자가 또그 이제 계속 그런 지적들을 받는 거죠. 도 닦는 사람들한테도 지적당하고 세상에서도 지적당하면서도 가보는 겁니다.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 자기가 다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그때는 쉴 수가 있지만 노력을 안 해보고 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소크라테스도 당시 소크라테스는 정치 쪽에 아예 발을 끊었어요. 왜? 정치적인 발언했다가 바로 목 날아갈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전국이. 그러니까 아예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교육 사업에만 전념하신 거예요. 공자는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두드려 보고 안 되니까 말년에는 교육 사업에 전념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은 가장 본무고 성인들한테 돗 닦고 가르쳐 주는 건 제일 본무고 혹시 세상에서 구현돼서 세상의 시스템에 양심이 깔리면 두고두고 좋은 일이니까 단순히 경전 전해주는 거랑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오시면 그렇게 예수님도 오셔서 정치적인 발언 아예 안 하죠. 소크라테스랑 비슷합니다. 근데 결국 두분다 사형당했죠. 살짝 비춰도 사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소크라테스도 결국 사형당했죠. 정치가들한테 몰려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치인들을 제자로 두셨죠. 아예, 그러니까 보면 작정하고 왕들을 제자로 두셨어요.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숲속에 계셔야 돼요. 이게 정치적 발언도 하면 안 돼요. 철저히 다 정치적으로 또 소외해서 도만 전하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공자님 같은 경우는 세상까지 바꿔보려고 더 덤비셨던 거. 근데 이런 게 보살도입니다. 근데 상황은 다르지만 마음은 다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언젠가 세상 시스템이 양심으로 바뀔 때가 올 거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맛이 나는 세상이 구현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그 도만 전하는 걸 목표로 하셨다면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안 나왔겠죠. 결국 뭡니까? 나 때는 예수님 생전부터 이번 생은 내가 초림 때는 쉽게 말하면 교육 사업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재림 때는 왕으로 와가지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 줄게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런 게 미륵 사상하고도 통합니다.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는 교육 사업에 종사했던 스승으로만 아는데 미륵은 왕관을 씌워놔요. 미륵이 쓰고 있는 관은 다 왕이 쓰는 면류관들입니다. 그리고 미륵은 서 있어요. 일하라고. 세상을 바꿔달라고. 미자가 두루 미자에 고칠 늑자예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 고쳐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부조리를 싹 고쳐주라고. 예, 그게 민중의 염원이 이렇게 미륵한테 담기듯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왕으로 오셔서 이 묵은 세상의 그런 적폐를 청산해 주리라고 믿은 거예요. 요즘 식으로는 적폐 청산을 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새로운 교리를 가르쳐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왜 교리는 이미 경전마다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 염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게 일권에서 창세기에서 우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게 유대인들한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해서 그때 아담이 조금만 잘했으면 이브랑 하느님 통치 받으며 살수 있었잖아요, 계속. 하느님의 보호 아래 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지배받으면서 살게 만들어진 물건인데 뿔이 뽑힌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대통령을 만나야 우리는 살만해진다라는 게 이게 현실의 이런 그 실존적인 어떤 고민들과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신화적인 생각이, 신념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걸 누가 와서 해줄 거냐, 메시아가. 이랑 그 말도 원래 어원도 같다고 말이 있을 정도로 메테아 이쪽 미륵 이름도 메테아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누가 와서. 그래서 그 메시아한테는 왕이라는 그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예언자로 오시면 안 돼요. 예언자들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예언자이면서 왕이 와줘야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런 자격을 갖고 왔는데 안 됐죠. 안 됐는데 그때 그게 이제 어떻게 납득이 됐느냐? 초림 때는 인류를 속죄해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의 죄사함을 주려고 오신 거고, 성자가 방편으로 보이신 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셨고 다시 부활을 하셨죠. 이 초림 때 되게 하신 중요한 사역으로 이제 꼽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는 안 해요. 초림 때 오셔서 했던 중요한 사역은 인간이 인자로서 오셔서 인간으로서 성자가 되신 거죠. 인간으로서 성자가 되는 거를 본인이 그 거룩해진 모습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인류 구원의 메시지예요. 왜냐? 인간으로 오셔서 성자가 되셨죠. 그리스도가 되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모든 인간이 다 성자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즉 자기 몸을 십자가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에 예수님의 육신, 썩어 죽을 이 썩을 몸이죠. 썩을 몸은 좀 이상하네. 썩어서 사라질 몸. 몸이. 즉 이거 뭐냐?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죽음이 예정돼 있는, 원죄에 의해서 죽음이 예정돼 있는 우리 몸을 이 육신을 못 박아 버리고 진리의 영이 부활체 영적인 몸으로 몸을 갖추시고 다시 이제 그 온전한 영혼 육의 영적인 몸까지 갖춰서 온전한 영혼육을 갖춘 이런 부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예수님은 다 이거 다 이루신 분인데 굳이 여기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셔도 원래 온전한 분이세요. 왜? 공식이 그래요. 십자가 처형할 때 제물로 쓸때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인간 중에 흠 없는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흠 없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인간이 흠 없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는 걸로 이미 대속을 하신 거예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인류가 나왔어. 이게 대속이에요, 이미. 그럼 인류가 한 명이 할수 있는 일은요? 모두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천국은 왔다. 세상이 뒤집어질 복음의 소식이 이거다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 제자들만 알아듣고 그 12사도도 다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게 목숨을 버렸죠. 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게 핵심입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 바쳐서 뭔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성자는 성령 그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뜻을 따라 자기 순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뜻을 따라 내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성령이 인류를 위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목숨마저 버렸다. 이게 공자님이 얘기하신 살신, 몸을 죽여가지고 성, 인, 사랑을 이루어라 하는, 이거, 논어에 나온 살신 성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저게 위대한 사역이에요. 왜냐, 살신 성인 자체가 뭐냐면요. 갑자기 사자성어로 막, 외워두세요. 외우기 편하죠. 오늘 살신 성인과 경천애인은 외워가세요. 하느님을 진짜로 공경하고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느님을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뿌리이신 우주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뭐라고 나한테 명령하냐면 인류를 사랑해라예요. 인류 내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최고의 사랑은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류를 벗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동지인데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사랑이다. 즉, 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인류의 카르마를 풀어주셨다고요. 인류 중에 흠없는 인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게 이미 풀어준 건데, 자, 가실 때 또 멋진 그 방편을 보여주고 가세요. 어떤 방편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양심의 힘을 보셔야 돼요. 그게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류의 사랑입니다. 여기 이 그림이 이해되시면요, 기독교에서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십일조 내야 돼. 이런 식 논리가 아니고요. 십일조만 내면 너는 막사라도 구원받아.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거든. 이게 완전히 저급하게 써먹는 겁니다. 최고의 진리를 그 싼값에 정말 싼티나게 써먹는 거고요. 진짜 이 진리 핵심이고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 그런 사랑의 존재가 있었다. 그게 인류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인류를 멸망하시려고 해도요, 인류 중에 다른 인류를 위해 자기를 바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한 흠없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 때문에 인류가 삽니다. 인류는 희망이 있구나. 인류는 가능하네. 다 성자가 될 수 있겠네. 길을 한 명이 열어줬으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요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전에 사도들의 입장이 많이 가미된 거고요. 사도들이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하나님 같잖아요, 이런 분은. 그런데 예수님의 육성만 가지고 추적하면 예수님은 간단해요. 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신 인류를 위해 너를 내놔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 이걸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게 예수님 육성으로 나온 자기 사명의 핵심입니다. 자기 사역에. 자기 사역과 자기 사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류들은 자꾸 하나님, 예수님한테 빨대 꽂을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보장해주고 가셨나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해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에 동참할 생각을 해야지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도, 사도 바울만 해도,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 아니냐는 식의, 자꾸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사도를 또 방편이겠지만, 영생, 나도 영생 안 할 것 같은,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다녀, 이런 식의 바울의 언행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빨대 꽂아서 영생 얻자는 쪽에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오해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본질은요 이거고,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이라는 건요,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나와서 이 사회가 지상 천국이 되는, 지상에서요. 요한계시록은 휴거라는 게 없어요. 휴거 개념 아예 없어요. 이거를 휴거로 읽으시려는 그런 욕심꾼들이 있는 거죠. 이런 환난도 겪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 단련 다 겪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욕망이 충족되는 세상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망상으로 짓는 거예요, 휴거는. 요한계시록엔 휴거가 안 나옵니다. 지상 천국이에요. 지상에서 양심 어긴 사람은 벌받고 양심 지킨 사람은 상받는 세상, 그런 공정한 세상 온다는 거예요. 인류가 다스리니까 엉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면 칼같이 지상 천국만 구현되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지상 지옥이 구현돼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벌받고 현장에서 상받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지옥에서 고생하는 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 죄인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선인들이 상받는 게 안 보이니까 선을 왜 해야 되는지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눈앞에 보여주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이요, 그 한 나라가요, 법을, 사랑과 정의로 법을 집행해서 공정하게 이 죄는 벌받고 선은 상받는 세상 만들면 거기가 지상천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는 신비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부활을 하니 영생을 하니 이런 거 빼고 보면요, 그 영생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보면요, 하나님을 안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심 지키고 사는 세상 만들어지면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복귀한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에 복귀한 거다. 그 전에 인류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모습 보여주는
요게 이제 되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인데 본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길이에요. 그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재림 때 와서 심판하려면 초림 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재림 때 와서 심판할 거 아닙니까? 예. 나만 믿으면 그 너희 다 부활돼. 나만 믿어. 그래서 나중에 재림 때 와가지고 나 믿은 놈 안 믿은 놈 딱 갈라가지고 믿은 놈 상주고 안 믿은 놈 벌주겠다는 식의 이해는 정말 형편없는 이해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고 즉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에고의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되던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했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하는 거 요게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그 이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는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통해서 죄 많은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육신을 못 받고 영생 얻어라 이겁니다. 영생 얻어라. 그게 가능하다. 요 메시지를 이렇게 주려고 이런 그 이벤트를 여신 거죠. 십자가 사건.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계속 의식하고 살아요. 내가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야 된다. 그게 내가 이번에 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보여줌으로써 즉 이 사건의 본질은 내가 벗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 결과가 영생이라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요 메시지를 사실 지금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걸 알고 나면 이 복음을 듣고 나면 거듭나가지고 그 나랑 연합이 돼가지고 나랑 하나로 연결이 돼서 나와 똑같은 성자의 길을 걸어가면 이게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함께 성자의 길을 걷는 이런 분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아래서 이렇게 이 사실은 양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양심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면 그 결과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세상이 열린다. 요게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구원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인류 전체가 전체적인 사건인데 전체가 다 천국 가진 않지만 즉 인류 차원에서 천국에 그 살아가는 그런 천국이 구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류가 복귀하는 내용. 그때 아쉽게도 다 복귀되는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정설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또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예정이라는 것도,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것도 결국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그게 사실은 결국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도요. 여러분이 어떤 직감을 가지고 선택하시죠. 나 이게 진리인 것 같아. 그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여러분을 신성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리고 인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했고 누구만 선택 안 했대의 그런 의미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류를 다 선택해서 인류를 신성의 길로 이끄는데 거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 좀 방황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첫 번째 부활에는 참가하지 않고 두 번째 부활 때 참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제가 또 방황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 거부를 안 하고 따라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또 틈날 때마다 해드릴게요. 대충 지금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저는 원육성에 최대한 근거해서 예수님의 원육성을 제일 놓치고 사도들의 또 가르침을 보조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 가르침이 제일 먼저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하나님을 제일 잘 이해한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얼핏 본 거예요.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투철하게 보신 분이에요. 분명히 다르죠.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 맨 뒷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요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경천애인을과 살신성인을 실천하신 위대한 보살이자 위대한 그 성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불교나 유교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못한 제자들의 산티나는 설명을 자꾸 듣다 보면 저급한 설명을 듣다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요. 인류 중에 가장 성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리는 게 옳다 하는 제 입장 속에서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 불교 분들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거 지식만 많지 안 했을 거야? 더 안 닦았을 거야? 그래서 그럼 일단 여러분들도 도가 안 닦인 것 같은데 무식은 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식이라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식을 면해야 이게 뭐가 좀 보여요, 상황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요, 그 일단 정보를 들어야 돼요, 전문가한테. 듣고 나면요, 이제 자기 눈으로 고수도 보이고 하수도 보여요.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고, 제가 지식으로만 하는지 체험을 겸해서 하는지는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고, 그리고 지식만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면요, 저 같은 강의가 많아야죠. 저보다 머리 좋은 분들 많아요. 저는 잘 외우지도 못해요. 네. 또 숫자 나오면 또 뇌가 막 보글을 이렇게 숫자 나오면 막 뇌가 튕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그 제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도 보면 막 숫자가 나오면 그 계산 과정 중에 숫자도 바뀌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자꾸 이게 엉키는구나 뇌가. 그래서 별로 재능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근데 저보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뇌 기능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종교 철학을 평생 연구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못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게 체험이 아니고 제가 체험을 안 해보고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재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저한테 이런 재주가 있다면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비교 한번 해보시면 일단 지식이라도 찾으시라 제 강의에서 두 번째 한번 이게 과연 저게 지식만으로 가능한지 한번 연구해 보시라. 제가 입증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도 한데요. 지금 기독교까지 왔는데 기독교까지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네. 제가 이걸 억지로 설명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무서운 놈이죠. 그렇죠? 무서운 놈이죠. 모든 종교를 다 사기쳐 가지고 하나로 회통해 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고 또 저 말대로 하면 수행도 진짜 되게 근데 저놈은 아닌데 가짜인데 그런 존재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를 의심하시면서 실험하시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명해지셔야 돼요. 뭐라도 하나 더 자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듣고 의심스럽더라도 보면서 연구를 해보시라. 그냥 거부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한 장 제가 따로 가져왔어요. 거기 보고 계시죠? 학당 홍익학당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 이게 요한복음을 제가 각준에다가 좀 그 일부를 발췌해서 뽑아낸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를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 계시록의 저자로 알려진 요한이 쓴 복음이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복음이고 요한 복음이고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이제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이 계시를 받고 쓴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두 내용이 또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서 그 환난을 이겨내서 지상 천국에 들어가는 스토리면 요한복음에서 벌써 예수님의 원육성으로 어떤 식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구원이 가능한가, 나랑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이미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요한계시록이 스토리가 굴러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뽑아온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교회 다닌 분들은 필히 이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신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적이고 성령적이고. 불교분들도 꼭 들으셔야 돼요. 나무아미타불을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아미타불이란 부처님한테 기이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예수님 나무 그리스도 불인 거죠, 지금. 그리스도께 기이합니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보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임을 믿고, 자, 성도는 일단 뭘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집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구하거나 그러시면은 그건 보장 못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한다면 뭘 구해야겠어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의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게. 성령을 구하라. 왜? 아니,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집 바꿔주고 차 바꿔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신 이유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라.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라 하는 거를 전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밥 먹고 그 생각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희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 다 이루어질 거야 할 때 그 뭐든지가 진짜 뭐든지가 아니라고요. 나처럼 되기 위해서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뭐든지 지혜건 능력이건 사랑이건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우리가 돈 구하면 다 구할 수 있죠. 현상계 모든 욕망은 돈을 얻으면 다 이루어지죠. 영적인 모든 이런 그 문제는요. 성령을 구하면 다 해결됩니다.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성령 구하려고 교회를 얻은 다음에 돈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강한 그 파워가 갖고 있어요. 돈 같은 파워가 이 성령한테도 원래 있는데 근데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당장 파워를 발휘하는 돈을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돈보다 더 힘 있는 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좀 실감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들은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할 때 아미타불은 나랑 또 다른 개체거든요. 한 개체한테 우리가 귀의합니다라고 한다는 건요. 한 에고가 다른 에고한테 종이 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고 우리 둘은 본래 한 성령의 작품이지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한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성령의 작품인데 저 작품은 되게 잘 나왔어요. 물건이 잘 나왔어요. 성령이 저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저분한테는 불성이 온전히 드러나 있어요. 불성의 전지전능이 드러나 있어요. 나한테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사람과 내가 공명하고 한 마음이 돼서 그분하고 주파수를 맞춤으로써 내 안에서도 불성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작용했던 그 역사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인들한테 귀의한다는 건요. 자, 성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혼과 영을 지녔는데 그 영이 예, 성령이에요. 성령이 딱 자리 잡고 이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되줘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 혼과 육이, 자 껍질이 육이라고 하죠. 혼과 육이 성령 그대로 돌아간다. 이분이 성자입니다. 그리고 그럼 성자가 드러내는 진리는 뭐냐? 자, 이 성자는 불교시로 말하면 색신이에요. 몸뚱이고 혼과 육이 다 색신입니다. 혼과 육이 색신이고 자, 성자의 법신이 있어요. 불교적으로 진리의 몸. 석가모니 안에 있던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던 진리의 몸,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죠? 이게 이제 사랑이죠. 황금률이죠. 이게 하나님 거죠. 그래서 요 진리는요, 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법신이고 혼과 육은 우리가 아는 그분의 예수님의 개체성은, 개성은 그거는 예수님의 색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살은 법신과 색신을 다 갖춘 존재가 보살이에요.
법신은 보리, 깨달음, 색신은요, 살타, 중생성. 요 두 개를 갖춘 존재가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주는 법신은 있는데 색신이 없으니까 우주가 직접 우리한테 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살으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랑이 뭔지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인들이 나오면요, 이 보살이 나오면 제일 귀한 겁니다. 진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말과 감정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붙잡아야 되는 분은 이 성자예요. 여러분 성자가 안 계시면요, 이 진리랑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류는 영원히 진리를 우리한테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품이 있는 줄 알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성자가 없다면 이 우주에는요, 아무리 법신 안에 사랑의 진리가 기가 막히게 갖춰져 있어도 우주에서는 진리가 구현, 그 사랑이 구현이 안 됩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나서주지 않으면요, 우주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뭐 은하의 연합, 뭐 별의 충돌, 생성, 봄, 여름, 꽃 피고 지고 하는 거. 자, 낮은 차원의 로고스밖에 우주에 못 드러내요. 신성의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인간의 영혼 수준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차원 하드웨어에서는 구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차원 하드웨어, 인간의 이 혼과 육이. 여기를 통해 사랑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야 되는데, 고차원으로 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꼼수를 부리고 딴짓을 하고 망상을 부려서 구현이 안 돼요. 인터넷 사줬더니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능일수록 뻘짓을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보시면 머리가 좋은 동물일수록 잔인하고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진짜 이상한 짓들을 해요. 침팬치나 이런 애들. 그 입에 거론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게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조금 올려주면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한테 엄청난 머리를 준 거예요, 지금. 그 뇌와, 그러니까 즉 육신과 혼을 준 거예요. 고도의 혼과 육을 줬어요. 그럼 인간들이 뭔 짓을 하겠어요? 뻘짓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성자가 등장했다는 건 진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구현하는데 그걸 쓰는 존재가 등장해요. 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준 성인이 없다면요, 인류는 아무도 구원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성부 성령의 그 신성 자체, 성부 성령은 그냥 영이죠. 영한테도 우리가 귀의해야 되지만 왜 그리스도 같은 성자한테 귀의해야 되냐면요, 저분이 없으면 인류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만 성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성자들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인간 중에 온갖 시련과 유혹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살신성인을 구현한 존재들 있죠. 그 존재들은요, 이게 사실은 신성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인성을 통해 신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주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인간이 제일 귀하다 이런 동양철학의 주장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주는 프로그램 된 대로만 굴러가지만 인간은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구현해가지고 자기가 펼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급으로 흐를 수 있는데 불어 매순간 고급 프로그램을 따르겠다고, 이니에이지를 따르겠다고, 육바람이를 따르겠다고, 황금률을 따르겠다고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을 무시한 종교는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그거 다 구라예요. 하나님 예정하셨다의 본 의미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신성의 선택이라는 의미지, 인간의 선택이 제일 귀합니다. 인간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같은 성인들이 귀하냐? 그 유혹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계속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 없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왜 인류의 희망이냐? 성도들도 다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여준 거예요. 나처럼 할 수 있어. 한 명이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에 한 명이 한 일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길을 다 같이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부가 본원인데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땐 성령이라 성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서 성부 성령은 그냥 영이에요. 영의 세계고 혼과 육의 세계가 이제 진짜 성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자 본인은 자꾸 자기를 인자라고, 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자의 불교식으로 말할 색신은 기독교식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자의 인성을 말하고요. 성자의 법신의 영역은 성자의 신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성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성자를 통해서 진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 현상계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해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신성만 있어서는, 인성이 있어야 구현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조화를 이룬 존재가 성자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신성이, 우주의 신성한 본질이 이제 인간계에 흘러 들어오는 거는 성자를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성자들이 채널러들이에요. 이분들이 흘려보내는데, 왜 예수님이 귀하냐? 성자 중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왜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제일 높이 보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인간 중에는 예수님만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자, 그때는요, 인류들이 구원되기 전이에요. 지금 스토리상은. 다른 종교 이런 건 지금 없다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니까 다른 종교라 섞지 마시고요. 기독교인들의 얘기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독생자에서 마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성도들이 등장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은 사람들이 등장해버리면 예수님은 이제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가는 길이 돼요. 그리고 마지가 되는 거예요. 혼자만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을 만나서 오롯이 성령 안에서 모른다 해가지고 일체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 안주하는 것도 기도인데, 거기서 그리스도 나무 아미타불 하듯이 그리스도께 기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비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신, 그 기도 정식이 있죠. 예수님 자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성령에서 오는 은총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제일 성령이 온전히 구현됐다고 볼 때 예수님과 내가, 그러니까 혼끼리 또 공명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니까 가능해요. 원래 한 성령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귀의할 때 예수님과 내 혼이 또 연결되는, 한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혼을, 혼과 육을 통해서 온전하게 지혜와, 구현됐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은혜죠. 예수님의 어떤 은혜가, 은총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면서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기도, 성령 각성만 하는 것보다 뭐가 다르냐면, 영 차원에서만의 그런 교류가 아닌 혼 차원에서도 교류가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깨어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맛을 보신 분들은 그걸 또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두만 붙잡고 있는 거에 재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깨어 있어야 혼은 아미타불과 만나고 영은 원래 한 영이니까, 이 그 본원자리는 하나고, 본원자리가 하나니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랑 아미타불이 둘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한 영이, 시공을 초월해서는 한 영인데 시공 안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했는데, 아미타불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성령은 온전히 역사했는데 나를 통해서는 성령과 불성이 온전히 역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성령 한 불성이라 한 자리를, 그 성령을 체험하고 불성을 체험으로써 한 그 근원 자리를 체득하신 분은 혼과 혼의 연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면서 깨어 계시면 둘이 아닌, 예수님과 진짜 둘이 아닌 상태에 들어갑니다. 해보시면. 제가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뵙고 싶고 그리울 때, 몰라, 둘이 아닌 자리, 어머니랑 저랑 영은 둘이 아니니까, 성령에서, 불성에서는. 그래서 이 깨어서 둘이 아닌 그 참나 상태에 접속한 다음에 거기서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요, 그게 그렇게 이게 딱 하나로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하고 교류를 하시라는, 그래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진리, 그 평안이 여러분한테 흘러 들어오는데, 원래 성령은 그걸 예수님도 성령한테 받았지 뭐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니까 한 성령한테 받으면 되지 않냐, 이거 이 말도 맞는데, 이미 한 개체한테는 그 성령이 엄청나게 그 전지전능한 힘을 드러냈었다고요. 그거까지도 또 우리가 끌어다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미리 설명드리면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우리만의 선택이 아니냐면요. 보세요.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혼과 육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뭔가 우리가 지금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뭘 알아보고 판단하고 하는 건요. 이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다리예요. 혼은 원래 다리예요. 이 성령은 태양이고 여러분 다리 혼자 빛을 낼 수 있나요? 못 내요, 달은. 달은 태양빛 받아서 반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에고의 이치를 정확히 아신다면 에고는 달이에요. 태양빛 받아서 반사해주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태양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지금 자유의지를 갖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따지는 것도 다 성령의 빛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태양빛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온갖 기계 돌리고 별일 다 하듯이 한 성령의 빛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뻘 생각도 해보고 좋은 생각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서 뻘 생각 안 하고 다시 성령을 찾는데 이 빛을 쓴다면요. 여러분은 자, 이 빛은 결국 성령에서 나온 빛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서 나온 빛이라 성령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게 알아봐요? 아, 하나님이다 라고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한테 귀의해야겠다. 이런 판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도 근원에 들어가면요. 에고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인간한테. 그러니까 인류가 이 지경이죠. 지금. 다들 웬만하면 거부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거부, 거부. 견성, 딱 견성하기 딱 좋은 때 아니냐 하면 또 거부. 오늘 딱 견성하기 좋은 날인데 그러면 거부. 아니 지금 나 오늘은 거기 친구 만나야 되고 오늘은 돈 받으러 가야 되고 오늘은 뭐 내일 합시다 내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만 인간은요 도우면 돼요. 도우면 되는데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도와보라고요. 적극적으로 돕는 거는요 몰라 해버리고 내 판단 몰라는 자기 부인이죠. 몰라를 통해 자기 부인을 해버리시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갈 때 거부만 안 하시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과 만나면 어때요? 태양빛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또 명령을 해요? 사랑하라. 진리를 따르라.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이 이제 뭐로 인도해요? 진리대로 살아라. 그럼 자동으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 여러분을 통해 구현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에고는 거들기만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거부를 해서 그렇지 거들질 않아요. 거부하지. 하나님 잠깐만요.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다음으로요. 웹서핑 좀 하고요.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는 게 회개가 다른 게 아니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라. 좀 받아들여라. 다들 알면서 매일매일 양심의 가책 받으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양심을 따르진 않습니다. 양심 가책을 계속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너 지금 문제 있다. 왜 막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왜 막느냐 하고 그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말들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게 예언자의 말들이죠. 예언자의 말들이 다 그거예요. 너 양심 가책 안 받냐? 너 그렇게 가면 죽어. 이렇게 가야 살아. 요 얘기를 하도 자기 속에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변인 세워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예언자는 다른 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하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요 인간 일반 인간보다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떤 계기로 인해 성령과 통했건 간에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다 성령의 메시지니까요. 니네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양심해야 돼, 사랑해야 돼, 너만 알면 안 돼. 그런데 지금은 내 말을 안 듣지만 재림 때 나중에 다시 와서 내가 진짜 그런 세상 만들 때 너희들은 칼같이 너희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거야 라는 고금에서 인류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지상천국의 구현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억울한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악인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아요. 지금 우리 세상을 보세요.
소시오패스들이 더잘 살죠. 그럼 이게 얼마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으로부터 먼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은 반대예요. 양심 지킨 사람이 인정받고 자기 살겠다고 남 짓밟은 사람은 감옥 가는 세상이에요. 별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이 구현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 뿐이에요. 우리가 막 억지로 뭐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더 자기들이 막 보태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읽어내시면 됩니다.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할 때 성령이 밖에서 막 뭔가 임한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게 그렇게 에고한테는 보세요. 성령이 지금 에고 안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에고의 뿌리니까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뿌리라는 점에서. 근데 에고랑 이거 뭐냐면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에고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고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뿌리라는 의미로 해놓은 거예요. 뿌리가 되는 차원이라는 얘기지 다른 차원이에요. 에고랑. 그러니까 에고한테 성령이 임할 때는요. 에고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안에서 나오건 밖에서 나오건 간에 에고 입장에서는 제가 이 성령을 밖에 그리건 안에 그리건 간에 에고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내 에고의 차원으로 진입해 오는 거예요. 뭔가가. 생각, 감정, 오감의 차원 때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닌 차원에서 뭔가 엄청난 영적인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 입장에서는 그게 형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차원에서 내 차원에 뭔가가 진입해 온 거니까 영향, 큰 영향을 주는 그러면서 평안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변화가 이게 포인트지 밖에서 비둘기가 날아와 오는 것처럼 뭐가 와야 되네 막 뭐 이런 현상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우리 영혼, 우리 혼과 육 안에 있는 영이 성령자리입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게 안에 있다는 거는 본질이란 얘기지 실제 그냥 혼 저 안에 뭐가 영이 따로 들어있고 혼과 같은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뿌리가 되기, 중심이 된다는 의미로 가운데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자리예요. 다른 차원이지만 그 차원이 중심이 돼줘서 여러분이 거기에 뿌리를 받고 우리가 그 뿌리에 근거해서 생각, 감정, 오감 그러니까 줄기도 뻗어나가게 하고 그 꽃도 피우고 잎도 그 피우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지에 잎도 열리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하는 생각, 감정, 오감은요. 줄기나 이런 데 해당돼요. 줄기, 뻗어나가는 가지, 그리고 꽃, 거기서 맺히는 열매 이런 것들이 생각, 감정, 오감이고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뿌리가 다른 차원이니까 안 보여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안 찾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른 채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만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버린 인간이 있다면요. 그 인간이 우주에서 사실은 진짜 귀한 존재다 하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본인이 가르쳐 주신 거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해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을 저는 정리한 것뿐입니다.